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엄세지입니다. 네. 네, 제 비로하지만 네,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조금 강의라기보다 그냥 말도 안 되네, 참. 네.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아메리칸 보이랑 PDA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. 근데 제가 야매로 배운 거랑 독학으로 배운 거라서 잘 코드 이름을 잘 몰라요. 물론 독학이 핑계 거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막 아 그래 이 코드는 뭐 D 마이너 뭐 뭐야 뭐 무슨 뭐 세븐이고 서스가 어쩌고저쩌고 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. 네 저는 코드 이름은 뭐 G 그다음에 뭐 D 아니 C D로밖에 몰라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코드가 이게 총 다섯 개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.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처음엔 잡으실 때는 여기가 어디냐면 8, 9, 10번째 프렛에 걸치는 거예요. 손이 전부 세 프렛 안에. 그래서 여덟 번째 프렛에서 5번 줄 누르시고 그 다음에 9번째 프렛에서 3번 줄 그 다음에 10번째 프렛에서 약지로 4번 그리고 새끼로 2번 줄을 누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네, 현을 전체 다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, 아유, 잘 안 되네. 네,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이런 운지로 가는 코드가 지금 3개예요. 네. 엄마야. 그래서. 여기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시작하는 데는 여기서 한 칸만 옮겨주세요. 한 칸만. 그러면 손가락이 7번, 8번, 9번 프렛에 걸치겠죠? 다시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3번, 4번, 2번 잡아서 여기서 이제 노래 시작하시면 돼요. 그래서 Hey sister 할 때 sister는 여기서 또 한참 내려가야 돼요.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손가락이 3번, 4번, 5번에 걸치게. 네, 보이시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Really really nice to meet you 할 때는 meet you 할 때는 이 뭐지? 다섯 번째 프렛 있잖아요. 요 다섯 번째 프렛을 6번, 4번, 3번, 2번을 네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5번 줄을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. 즉 뮤트를 좀 해야 되는데 네, 그래서 이게 5번까지 소리가 나면 이상하거든요. 아, 괜찮구나. 아, 네, 괜찮네요. 네. 근데 그래도 이쪽에서 깔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 할게요. 그래서 네. Really really nice to meet you. 여기까지 됐죠? 그다음에 I just met this 5'7 guy who's just my type 할 때 여기서 이 손가락 두 개만 떼셔서 하나는 아까 5번 줄 있죠? 5번 줄 잡으시고 하나는 그 옆에 4번 프렛에 4번 줄을 잡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6번 줄은 뮤트 하시고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8번, 9번, 10번에 걸쳐서 손가락 5번 줄, 3번 줄, 4번 줄, 2번 줄 잡으셔서 다시 한 칸 더 내려오셔서 Hey sister 할 때 3, 4, 5번에 걸치게 네. 그 다음에 5번 줄 6, 4, 3, 2번
줄 잡는 거요. 아, 5번 프렛. 네. I just met this 5-7 guy. You just met type 할 때 다시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바꾸는 거.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선 Hey sister, really really nice to meet you. I just met this 5-7 guy who's just my type. 다시. Like the way he's speaking, confidence is peaking. Don't like his baggy jeans, but I'ma like what's underneath them. 이 끝이에요. 네. No, I'm BDMI. Hardy Kelly. 네,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PDA는, PDA도, 네, 쉬워요. PDA는. 맞아, 그때. 코드, 아, 카포를 했는,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아, 아니구나. 네. 먼저, 처음에 할 때는 G코드 잡으셔야 돼요. 일반적인 거. 근데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싶다. 그럴 때는 G코드에 약간 변형된 건데, 여기 3번 프렛 있죠? 3번 프렛에서 6번 줄 잡으시고,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프렛에서 3번 줄 잡으시고, 네. 그래서 Let's go to the park 할 때 아까 그 코드 있죠?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. 이 코드를 5번, 6번, 7번에 걸치게 잡으신 다음에 네 하시면 돼요. 그래서 Let's go to the park 다시 I wanna kiss you underneath the stars 다시 Maybe we'll go too far We just don't care 할 때 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둘이 오가는, 두 개 내려가는데 보통 아까 우리 세 개의 프렛에 걸쳤잖아요. 근데 지금은 요 나머지 다 그대로 있고 검지만 검지가 원래 여기 걸쳐 있었다면 네, 한칸 옮겨주세요. 나머지 다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게 그래서 We just don't care 한 다음에 뭐지? 네 아까 여기까지 했죠. 그 다음에 여기 어디지? 네, 바코드가 나왔네요. 네. 그래서 여기 2번 프렛 바코드 잡으시고 3번 프렛 3번 줄 그 다음에 4번 프렛 4, 5번 줄 잡으시고 We just don't care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한 칸만 올려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네 You know I love it when you're loving me 할 때 다시 아까 여기 있어 보이는 코드 있죠? 네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모르는 거 있으시면 네. 네. 쪽지나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네. 아무튼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